오늘은 에스라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릇을 모으다, 그릇을 모으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할 때에 먼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는 개인이나 공동의 긴급성, 필요성에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정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이나 사업의 성격과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된다면, 생각나는 대로 먼저 일을 하게 된다면, 떠오르는 대로 일을 하게 된다면 결국 애초에 목표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가고자 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거나 어쩌면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닌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고자 결정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 이번 여름에 제주도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에 가서 펜션을 하나 잡고요, 그 펜션의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계획이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자,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했으니까 이제 삼겹살을 사러 가야 할까요? 아니면 따뜻하게 구워 먹게 숯을 사러 가야 할까요? 아니면 잘 구울 수 있게 집게와 장비들을 사러 가야 할까요? 아마 이것은 다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제주도 가는 티켓을 예매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주도의 펜션을 예매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목표로 삼았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바뀌지 않고 바르게 이어질 수 있겠지요. 만약 우리가 숯을 먼저 사거나 삼겹살을 먼저 사거나 야채를 먼저 사게 된다면 처음에 계획했던 제주도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즉,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서이지요. 에스라서는 굉장히 특별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첫 번째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지금 바사왕 고레스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오늘 에스라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바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읽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지금 에스라서 전에 있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즉, 그때까지의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던 제국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서가 시작하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사왕 고레스라고 말합니다. 즉 당시에 중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패권이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한번 사진을 보시면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으로 패권이 넘어가게 되고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 포로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귀환시키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특수하고 얼마나 핵심적인 시대적 배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떠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들게 되는 감정은 아마 기쁨과 감격과 벅차오름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거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참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떤 말로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가게 될 수 있다, 돌아가기로 허락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벅차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축제나 잔치를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돌아갈 채비를 하느라 바쁜 일정 중에 놓였을 수도 있지요. 어쩌면 가서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느라 너무나 너무나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작점 앞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겠지요. 이 많은 일들 중에 그럼 물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했을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생소하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이 기쁨이 넘치는 벅차오르는 순간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릇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이제 고레스 왕으로부터 너희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감격스러운 소식이 들린 직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양한 접시의 종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금접시가 30개였고 은접시가 1000개였다. 칼이 29개였고 금대접이 30개고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였다. 그 외에 기타 그릇들은 1000개였다. 라고 아주 상세하게 그릇들의 종류와 숫자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유다의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이 이것을 모두 수거해서 가져가는데 그 수가 5,400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인내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로의 귀환 그 시작점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5,400개의 그릇을 모아 짐을 싸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릇을 가지고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뜬금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감격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기쁨이 벅차오르는 상황 속에서 조금은 결이 맞지 않아 보이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 시작점에서 얼마나 할 것이 많습니까? 아니,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놓여져 있습니까? 가서 해야 할 것이, 준비해야 할 것이, 기도해야 할 것이, 계획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성경에서는 무엇을 했다 말하냐? 그들이 그릇을 모으고 있다 말합니다. 그 그릇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한 이 시작점 앞에서 우선순위를 완전히 잘못 설정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 그들이 그릇을 모으는 행위는 어쩌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제 다 무너진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이 그릇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금과 은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팔아 금액을 보충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이 구절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굉장히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그릇을 모으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회복의 참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그릇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나오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드디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은요, 일반적인 그릇이 아니라 엄청난 스토리가 들어있는 그릇이었습니다. 70년 전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요,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금과 은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릇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왕은 그 그릇들을 모두 다 챙겼습니다. 전리품이었죠. 그렇게 가져온 그릇들을 자신의 신당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값비싼 전리품을 보며 아마 기쁨과 만족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인지 압니다. 오늘 성경은 이 그릇이 원래 어디에 있었던 그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지요. 이 그릇은요,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도 아니었습니다. 이 그릇은 성전에 있었던 그릇이었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안에는 수많은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분향단과 진설병은 놓는 그릇도 필요했고요, 등잔대와 등잔, 불집게, 불을 놓는 그릇 등등 수많은 그릇들이 성전 안에 있었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레스 왕이 꺼내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는 이 그릇은 단순한 일반적인 그릇이 아닌 성전의 그릇이었습니다. 즉, 성전에서 드릴 예배와 제사에 사용될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릇이지만 사실 그릇이 아닌 성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보자면 지금 이들이 그릇을 모아 돌아갈 채비를 한다는 것은 즉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행동보다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일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세우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예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일은 우선순위를 완전히 정확하게 설정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을 찾아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귀환과 재건과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강성해지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약속, 그 시작점은 무엇이었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의 건축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개인들의 회복도 약속하셨지요. 그들의 땅도 회복하실 겁니다. 그들의 가족도 회복하시겠지요. 그들의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실 겁니다. 물론 그것들을 회복하시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그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그런 회복이 아닌 그 시작점 위에 앞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었고 제사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그 백성됨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드디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회복을 향해 돌아가는 그 시작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모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이 감격적인 순간, 이 기쁨이 가득한 순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자신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릴 성전과 제사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회복이지요. 사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회복이란 단어를 읽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회복이란 단어를 읽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나의 고통들, 나의 기도 제목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제 너희가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의 고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들었을 때, 그 회복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아, 내가 잃었던 그 땅을 되찾게 되겠구나. 아,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가족들을 다시 보게 되겠구나. 아, 내가 놓쳤던 나의 친구들을 다시 되찾게 되겠구나. 아, 내 집과 내 가정과 내가 그곳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내가 놓쳐버렸던 것들, 내가 빼앗겼던 것들, 아, 이제 되찾을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회복 앞에서 이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은 회복이란 단어 앞에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우리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지만 그 회복의 시작점 앞에는 항상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시고요, 우리의 제사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지요. 회복은 바로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복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이고요,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 출발선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멀리 가지 않고 주변만 돌아보더라도 이제 길었던 코로나의 어려움과 고통들과 이 긴 터널이 끝나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어려움이 점점 옅어지고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죠.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여행지의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여행지에 있는 물가도 같이 오르고 있죠. 그동안 중단되었던 해외 항공 운행도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고요, 음식점을 가도 주변을 돌아보아도 공원을 가도 한강을 가도 이제 사람들의 표정과 모여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길었던 포로 생활과 같은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음을 체감하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 특히 그랬습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잠시 걸으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정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싶다. 좋은 곳에 가서 차도 마시고 싶고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그동안 자유롭게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싶다. 아, 이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겠구나. 이제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아, 이제 놓치고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내 일상이 회복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물씬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회복의 시작점에서 지금 너는 가장 먼저 뭘 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매주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내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이 코로나를 끝내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끝나가는 이 시작점에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려고 하는 이 출발선에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회복, 나의 고민,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기필코 회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어려움도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우리가 잃었던 것들도 되찾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놓쳐버렸던 건강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동일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회복 앞에서, 이제 이루어질 그 회복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복을 허락하시는 이 출발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하길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릇을 모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우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놓쳐버렸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함께 그릇을 모읍시다. 우리가 잃었던 믿음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놓쳤던 이 예배의 시간을 회복합시다. 내 안에 식어버린 믿음의 열기, 신앙의 열기를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합시다. 우리가 놓쳤던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돌려보내주시고 온전케 하시어 우리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열심히 그릇을 모아 예배의 자리를 먼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먼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